자, 이번 시간은 공공주택특별법 여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주로 이제 앞에 뭐 용어 정의하고 뒤에 관리 부분,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21회 때 시험 문제고, 공공주택특별법, 뭐 전반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앞에 1번 보시면, 기억은 이제 공공주택, 건설 취득과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관련해서 감면할 수 있다. 조세 감면 내용이고, 그다음 이제 니언은 다른 법에 따른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 그다음 이제 디귿은 장기 전세 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이제 리얼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그리고 임차와 관련해서 주택도시기금을 배정하기에 앞서 국가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먼저 배정하는 게 아니고,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이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리얼, 이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은 뭐 용어에 관한 설명이고, 첫 번째 이제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그 영구 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구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 대상 아닙니다. 그이 부분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기간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 받아 각각 건설이 되고, 임대기간은 최소 30년, 30년 이상, 이상이 이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2번, 뭐 20년 이상 나이인데, 그건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행복주택이고, 뭐 행복주택도 재정 또는 주택 도시기금 자금 지원 받아 각각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행복주택의 공급 대상,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주 대상은 젊은 층이 되겠습니다. 그 젊은 층과 관련해서 대학생, 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 이렇게 나 있죠. 자, 그래서 뭐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복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장기 전세주택. 장기 전세주택은 공급 방식의 전세 계약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건 임대 이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해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3번.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하고 뭐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존 주택 취득하는 방식, 뭐 매입에 의해서 하느냐, 그리고 전세에 의해서 하냐. 뭐 여기 이제 두 가지 방식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은 공급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기에 이제 공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입니다. 이거는 저소득 주민에게 전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공급 방식 그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공공 분양 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공급하는 주택이고,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이기 때문에 주거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되어 있는데, 초과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 분양 주택에 대한 규모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3번 뭐 공공건설 임대주택하고 공공 매입 임대주택인데 뭐 그 내용은 각각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뭐 용어에 관한 설명. 뭐 1번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나 이제 임대후 분양 전환 목적으로 해서 각각 뭐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뭐 국민 임대주택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3번에 보면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뭐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 받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나인데 지금 거기에 나 있는 설명은 장기 전세 주택에 관한 설명이 아니고 행복주택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3번 그건 이제 틀렸죠. 자, 그다음 뭐 4번하고 5번은 뭐 각각 앞에서 봤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5번 뭐 공공주택 공급하고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대해 있습니다. 1번은 주거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교통 장관이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각각 수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은 국토교통 장관이 수립을 하는 주거종합계획하고 그 다음 공공주택 공급 관리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주거 종합 계획과 관련해서는 5년 단위. 자, 5년 단위의 주거 종합 계획하고, 그 다음 공공주택 공급 관리 계획. 공공주택 공급하고 관리 계획은 다시 하겠습니다.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 공급 관리 계획은 5년 단위로 해서 각각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에 나 있는 그 부분 뭐 주기에 이제 틀리죠. 자, 그래서 뭐 주거종합계획은 일단 계획 수립 단위 10년이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은 단위 5년 단위에서 각각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나 있는 내용 뭐 그분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 공공주택이 이제 유형하고 지역별 뭐 입주 수요량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관련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6번. 공공주택 재원하고 세제 지원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과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예산은 세입 예산이 아니고 세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 다른 법령에 의해서 개발 사업을 하는 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할 때 이때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이나 임대를 할 때 이때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이나 임대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공공주택 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지방공사 다 해당사항이 있고, 4번,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주로 뭐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주택공사가 총 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뭐 출자 설립한 법인, 뭐 이와 같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각각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와 같은 공공성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8번 임대료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임대료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원칙.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여기 이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여기 이제 해당되는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표준임대료 초과하지 못한다. 이게 적용되지 않는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2번은 전용 면적을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여기 나 있는 첫 번째 1번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분납 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할 때 납입해야 되는 분양 전환금을 미리 분할해가지고 납부하는 임대주택이 분납 임대주택입니다. 분납 임대주택은 표준 임대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서 따로 고시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4번도 여기에 대한 예외. 4번은 장기 전세주택입니다. 장기 전세주택은 월별 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여기 나와 있는 게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는 예외. 여기 지금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됐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장기 전세주택과 관련해서, 여기 최초, 임대보증금, 전세금 이제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장기 전세주택의 최초 자 임대보증금을 정할 때는 인근에 비슷한 인근 주택의 전세 계약 금액을 고려해서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 공동주택의 전세 계약금을 평균한 평균한 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9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가 아니고 8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8번에서 이제 5번 이게 이제 틀리는데 일단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정하는 기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도 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와 관련해서 월 임대료와 관련해서 상호 전환을 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 상호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원래 이제 정해져 있는 표준 임대료상 임대보증금을 만약에 비율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춘다든지 반대로 뭐 임대보증금 비율을 낮추고 월 임대료 비율을 높이는 것 뭐 이와 같은 경우가 상호 전환인데 이때 상호 전환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호 전환할 때 최초 임대보증금은 해당 주택에 대한 건설 원가에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3번 분납 임대주택의 임대료입니다. 그 분납
임대주택 임대료는 국토교통 장관이 별도로 정해서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인근 뭐 주변 지역의 임대주택 임대료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감정평가한 금액에 50% 이내 금액으로 한다. 그 다음 5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입니다.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이때 임대료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이제 5%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증액을 할 때 100분의 5 이내로 해서 증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뭐 종전에 봤던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5번 5번 보시면 임차인은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적용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증액분을 분할해서 납입할 수 있다. 즉 증액이 임대보증금이 증액이 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이제 증액이 되면 이와 관련해서는 분할해서 각각 이제 납부한 게 가능합니다. 그 이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범위에서 분할과 관련해서 횟수는 3회입니다. 그 3회에 걸쳐 각각 분할해서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증액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기간은 1년이고 1년 범위에서 이제 3번 즉 분기별로 해서 4개월 단위로 해서 뭐 각각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 이게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회수 4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재계약 거절 저 공공주택에 있어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해서 뭐 계약, 재계약 등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민간 임대주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3번하고 4번. 3번하고 4번은 연체입니다. 자, 그래서 월 임대료 연체하고, 그 다음에 분납 임대주택에서 분납금 연체가 된 경우, 자, 이때는 이제 기간은 마찬가지로 3개월. 자, 3개월 이상 연체가 됐을 때 재계약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월 임대료 관련해서는 3개월, 이게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분납금은 연체 3개월 이상 연속, 이게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4번 보면 분납 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기대되어 있는데 연속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 12번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거 이렇게 되어있죠. 1번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2번, 3번 각각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보시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원래 뭐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 그럼 이때는 뭐 계약과에서 해제 또는 재계약 거절입니다. 자, 근데 이때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뭐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이거나 또는 미분양이 돼서 선착순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재계약 등의 이제 거절 사유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4번이 그분이 틀린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뭐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3번하고 14번 문제는 주로 뭐 양도하고 전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1번은 10년 이상, 10년 이하인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뭐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뭐 임차인, 세대 구성 모두가 뭐 생업상인 이제 생업상 등의 사정에 의해서 거주 이전 등을 하게 되면 이때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나 또는 전대를 할 때, 이때는 각각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양도나 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유가 뭐 2번하고 3번은 건물화 생업이나 질병치료 등의 사유에서 이전하고, 이때는 행정구역이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해야 되고, 이때 이제 주거 이전할 때 거리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하고, 그 다음 이전한 지역이 거리가 40km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상속이나 혼인에 의해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을 할 때, 자, 이때도 가능하다. 그 내용이고, 5번은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머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간은 2년 이상이 아니고 1년 6개월 이상 국외에 이제 머무는 경우, 저 국외에 이제 체류한다. 뭐 이때는 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니고 1년 6개월입니다. 이분이 주택법하고 이제 다른 분이죠. 주택법에서는 해외 체류 뭐 2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2년이 아니고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5번 그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도 뭐 양도 전대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게 1번, 2번, 3번은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관련된 내용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공급이 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 해당된 공공기관이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주택을 공급받았다. 그럼 이때는 대상 주택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기간이 입주하기 전까지 뭐 할 수 있냐? 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전대를 할 때 전대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전대할 수 있는 전대 기간은 2년, 2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래서 뭐 5번 3년입니다. 3년 나이인데 3년분 틀리고 2년, 2년을 넘을 수 없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관리하고 매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관리 임차인 대표회 그리고 분쟁조정위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준용을 할 때, 자체 관리, 원래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자체 관리하려면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공공주택과 관련, 공공 임대주택에 관한 자체 관리와 관련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규정 준용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 그리고 관리비하고 관련된 회계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 관리하고 회계감사, 뭐 관리비 등과 관련된 회계감사, 자, 이런 부분은
준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입니다. 그 매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냐? 5년 이상. 그 5년 이상 범위에서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을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예외.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한다. 그럼 이때는 임대 의무기간 지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임대 의무기간이, 자, 2분의 1 이상이 경과가 된 경우, 이때는 뭐 임차인하고 매각과 관련해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때는 대상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임대 의무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각각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요건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이제 임대 의무 기간. 16번 문제는 임대 의무 기간인데, 임대 의무 기간은 자주 출제해야 되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 기억, 영구 임대주택은 50년, 그리고 니언, 행복 임대주택은 30년, 그리고 디귿, 장기 전세주택은 20년, 그리고 국민 임대주택은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은 자주 출제해야 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는, 분양 전환 목적으로 해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의무 기간이 다 지난 이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분양 전환, 대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 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임차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다. 여기서 이제 다른 주택을 소유를 한 사유와 관련해서는, 원래 이제 법에서 규정은 상속 판결, 상속 판결, 그리고 혼인. 자, 여기 세 가지 사유에서 임차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다. 이때는 뭐 이와 같은 이제 사유로 일단 취득을 했다가, 자, 이걸 처분을 해서 분양 전환할 당시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게 되면 우선 분양 전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유에 경매에 의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때는 여기 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틀렸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은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도 분양 전환 당시에 무주택,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주면 각각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하고 5번은, 선착순으로 해서 모집한 경우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꼭 무주택자는 아니어도 된다. 자, 그래서 뭐 무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그거는 이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 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각각 우선 분양 전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 뭐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즉 처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은 뭐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할 때, 이때 임대의무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계속 운영할 수 없다. 이때는 허가를 받아서 임대의무기간을 하더라도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허가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좀씩 했던 거 의무기간 2분의 1 이상 지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하고 분양전환에 대해서 합의가 있다. 그럼 이때는 의무기간 지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임대의무기간 다 지난 이후 우선 분양전환할 때입니다. 그럼 이때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고하튼 임대주택일 때는 우선 분양 전환할 당시에 해당되는 임차인이 꼭 무주택자일 때만 우선 분양 전환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우선 분양 전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뭐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선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냥 분양 전환할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면 우선 분양 전환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우선 분양 전환 대상과 관련해서 통보 이후 6개월 이내 분양 전환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분양 전환에 이제 응하지 않으면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61번에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9번. 공공주택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은 뭐 공공주택 사업자도 임대 조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구조청장에게 신고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해당되는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할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입주 예정자가 공공분양주택의 입주 예정자가 입주 의무 기간 이내, 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완료된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다. 그럼 이때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공주택 사업자의 기재 사유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 시작된 날부터 2개월이 아니고 3개월, 3개월 이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번에서 이제 4번,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은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20번, 뭐, 운영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은, 임대주택에, 어린이집 등, 가정어린이집 등을 설치, 운영, 운영할 자에게 각각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기간은, 임대 기간은 6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6년 이내 범위에서 가정 어린이집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 각각 임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앞에서 봤던 내용, 임대료 연체와 관련해서 계약 해지 3개월 이상 연속, 그 다음에 3번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급된 임대주택 전제하는 경우, 이때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각각 전대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입니다. 그래서 특별수선충당금 사용할 때는 관할 시장구조청장하고 각각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그 밖에 임대 조건은 임차인의 이제 소득 수준하고 규모를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공공주택의 운영하고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회 때 시험 문제고, 뭐 1번은 공공주택의 임차인이 이혼으로 해당 주택에서 택을 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뭐 임대사업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은 임대조건과 관련해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구수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뭐 임대조건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 통보한 날로부터 뭐 분양 전환 계약에 하지 아니한 경우 기대인데 이때는 제3자한테 매각을 하려면 통지한 이고 6개월 이내 해당될 임차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 뭐 이와 같은 경우가 제3자에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이내 하는 것. 이건 해당되는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할 때는 2년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표준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기대인데 기간 2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뭐 공공주택에 갈리고 1번 공공주택사업자가 자체 관리할 때 시장구수청장의 인가사항 자 이거 민간임대권 인가파톡 됐지만 그와 같은 인가받는 내용 준용 안합니다. 1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에 특별수정충당금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비율이 3번, 임대의무기간이 50년, 30년, 그 다음 20년, 뭐 여기 해당되는 임대주택의 적립비율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행복주택,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여기 해당이 되죠. 이때는 국토교통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에 1만분의 1을 임대사업자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뭐 민간 임대주택하고 마찬가지로 미리 시장구수청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적립은 공공주택사업자 명의로 따로 뭐 관리비등하고 따로 이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번 관련된 내용 정확히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3번 문제도 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 내용인데 1번은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공공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해서 사용검사 신청할 때 제출하고 관리사무소의 장기수선계획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시기에 똑같습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입니다. 그 사용은 임차인 대표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시장군수청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뭐 5번은 앞에서 봤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뭐 주관식 문제 나인데 우선 2번은 좀 주의하시고 공공주택 지구에서 공공주택의 비율, 공공임대주택하고 공공분양주택의 비율, 그 부분은 뭐 20회도 출제가 됐지만, 중요사항이니까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문제 7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념,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택, 법에서 했던 내용이지만 여기에 뭐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적인 새로 신설됐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번 문제. 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 뭐 임대주택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각각 나눠집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하니까 잘 봐 두셔야 되고. 그다음 12번 문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좀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주관식으로 해서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공공주택 특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제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